주말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 나포 공덕으로 왔습니다. 성북동에서 공덕으로 옮긴 책꽃이 전문점 호포왕입니다. 내부는 널찍한 홀이고 옮긴 지 얼마 안 돼 깔끔 깨끗하네요. 여러 가지 메뉴가 있지만 책꽃이와 소라문어 숙회 주문했습니다. 기본 반찬들도 깔끔한 구성입니다. 책꽃이에 소주 한잔하기 좋은 구성. 하기야 원들 소주에 안 어울리겠습니까요? 특히 삶은 계란 슬라이스 반찬이 아주 독특하고 맛있네요. 미역국은 말할 것도 없이 야들한 미끄러운 식감이 예술이라네. 빈속에 속도감 있게 초급 첫 소맥 한 잔, 아니 몇 잔 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주말을 위하여 오늘의 메인 메뉴 새꽃이 나왔습니다. 뼈까지 썰어 만든 자연산 비린내 나지 않게 썰어 정성스럽게 내어주셨네요. 오독오독 살짝 까칠하게 씹히는 식감을 어여 느껴봅시다요. 처음에는 새꽃이 본연의 맛을 느껴봐야죠. 새꽃이만 먹어봅니다. 살짝 와사비 간장은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거죠? 거칠게 씹혀지는 맛. 다음으로는 깻잎에 싸고 양념장을 살짝 올려서 정석으로 먹어봅니다. 깻잎 향과 새꼬시의 고소함, 양념의 달짝함이 최고의 조합이네요. 이렇게 좋은 날에는 술도 좋은 술로 기분 좋게 마셔야죠. 요즘 위스키 가격이 많이 올라 어렵게 준비한 조글로 달려봅니다. 술이 좋으니 안주도 더 좋아지고 기분도 더 좋아지고 막 그렇네요. 맘 먹으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누굽니까요? 문어, 소라, 숙회도 추가 주문해봅니다. 술이 좋으니 안주도 더 많이 필요하네요. 선순환인가 순환인가. 문어, 숙회는 언제나 옳죠? 문어 다리부터 몸통까지 조금씩 다른 식감,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이라고 하니 더욱더 많이 먹어야죠. 소라, 숙회도 옳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맛없는 음식 있으면 말해주길. 소라의 오름 중에서 진리는 바로 소라 내장, 소라똥이라고도 하는. 너무 달렸나 보네요. 다음 음식을 못 담았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남겨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